JJTV 구독 플리즈. 브레멘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. 일단 비행기에서 자고 싶어요. 졸려. 비행기 탔습니다. 미넨 가서 뵙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미넨 공항에 아까 도착해갖고 좀 도전을 할까 합니다. 지금 저희가 비행기 시간까지 몇 시간 남았어요? 4시간 반. 4시간 반 남았는데 지금 이 남은 시간 동안 마리엔 광장이라는 유명한 광장에 가서 관광지에 가서 예, 유명한 관광지를 들렸다가 올 거예요. 4시간이면 되게 촉박하거든요. 가는데 한 40분, 50분 정도 걸려요. 그런데 저희는 한번 오늘 도전을 해서 국제미아가 될 수도 있지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마리엔 광장 출발! 출발! 지금은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이 아니죠? 뭐라 그래야 돼? 전철. 네, 전철을 타고 마리엔 광장까지 가고 있어요. 초원에서 말이 있어요. 그래서. 네. 별 일 없겠지? 도로 맞는 거 아니에요? 우리가 다른 건 가져왔는데 지금 부족한 게 있어. 요새. 아니지. 배가 고프죠. 아, 그렇죠. 아무것도 못 먹어버리는 거 아직. 일어나서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죽었죠. 관광하면서 소세지에 맥주를 제대로 된 통통한 소세지에 맥주를 한번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서 가고 싶습니다.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많아서 뭐 하는가 봤더니 여기 시청이고요. 저기 보시면은 인형 같은 거, 네, 꼭두각시라 그래야 되나? 뭐라 그래야지? 저런 게 움직이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돌고 움직이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서 저기서 보셨다시피 사진도 찍고, 네, 동영상도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. 와, 여기 거리 엄청 이쁘네. 여기 보이는 게 여기는 확실히 관광지다. 사람 엄청 많아, 그렇지? 네. 사람이 다 관광하러 왔습니다. 한국말도 자주 들려요. 한국분들 많아가지고. 구경할 건 어느 정도 했으니까 식사하러 가시죠? 예. Yeah. 예. Yeah. 밥, 드디어 밥. 너무 배가 고팠어요. 알리엔 시장에 왔어요. 사람들 엄청납니다. 엄청납니다. 여기서 과연 무사히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빨리. 와, 엄청납니다. 인파가.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요. 근데 합석 원래 앉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합석 부탁해가지고 겨우 앉았습니다. Can you have like a what's a two pair of winner yep. sausage salad? Yeah. Yeah. 오, 생맥주입니다. 생맥주. 아니 시키진 않았네. 짠. 위넨에서. Yeah. Yeah, sure. Yeah, sure.
아, 미넨에서 소세지 딱 먹어주고 생맥주 이거 보입니까? 이 글라스 클래스가 이거 아 글라스가 클래스가 그냥 좋네요. 글라스 봐라 딱 봐도 시원해 보이잖아. 아까 여기 테이블에 앉아있는 소스들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소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머스터드고 하나는 얘 뭐 모르겠어요. 많이 섞였네요 야채가. 야 독일의 소세지가 소세지가 자 이거 소스 탱글탱글. 겁나 탱글하다. 야 얼마나 꿀 마시면 꿀벌이 이렇게 돌아다니냐. 꿀벌이 돌아. 야. 하나는 머스타드 소스고 하나는 좀 야채 같은 게 좀 가미된 소스인데 이게 얼마나 꿀 마시면 꿀벌이 자꾸 벌이 왔다 갔다 걸려. 아 소세지가 대박이네. 그리고 이거는 소세지 샐러드입니다. 샐러드. 이건 더울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새콤새콤하게 피클이랑 막 그런 거 그러니까 피클이랑 같이 야채들이랑 이렇게 샐러드를 만들어놨어요. 소세지 두꺼운 거 썰어가지고. 여기다가 맥주 한 잔 딱 해서. 아, 어메이징 합니다, 여기. 이 소세지가 대박이네요. 머리. 탱글탱글 하면서 육즙은 쑥 들어오면서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야들야들, 그러니까 탱글탱글한데 안에는 진짜 야들야들. 공항에서 한 5시간이 떴는데 오는데 가는데 각각 한 4, 50분씩 걸려요 여기가. 근데 저희가 좀 위험을 무릅쓰고 왔는데 비행기 놓칠 수도 있으니까. 아 근데 후회 없습니다. 이거 맛있네. 와 독일에서 소세지 맥주 친구들이 맨날 가면은 독일에 가면 소세지랑 맥주 먹어야 된다고. 이거네. 아 관광을 하길 잘한 것 같아, 그렇지? 네. 아 너무 좋았어요. 너무 맛있었고 지금 우리는 비록 금방 가야 되지만 빨리 가야 돼요. 시간이 없어갖고. 근데 여기 잠깐 이렇게 한두 시간이나마 이렇게 쑥 돌아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유롭고 굉장히 여유로운데 사람은 많아. 여기가 관광지,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독일도 독일에서 있는 마지막 시간도 가는구나. 아이스크림까지 딱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. 맛있죠? 달죠? 굉장히 맛있어요. 아 엄청나게 달짝지근합니다. 맥주 먹은 다음에 딱 단걸로 딱 줄여주네요. 이상하게 쳐다본다 사람들이. 제가 원래 한국에서 먹지 않는 아이스크림을 독일 와서 먹네.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. 독일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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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일발 받았어요. 맛있네. 아 이제 다시 공항으로 가야 될 시간입니다. 아쉽네요.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는 관광을 못하는 거예요. 근데 짬이 조금 날 때마다
계속 돌아다녔기 때문에 아 그나마 영상을 좀 찍을 수가 건질 수가 있었네요. 저희가요 전철을 반대편으로 탔습니다. 반대편으로 타갖고 지금 중간에 내려가지고 돌아가는 전철을 탈까 하다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가 또 오는데 이게 시골이라서 한참 걸려요. 그렇죠? 그래서 진짜로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택시를 탔거든요. 지금 비행기 시간 지금 1시간도 안 남았죠?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. 지금 딱 1시간 안 남았습니다.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30분 이상 걸리는데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. 근데 일단 뭐 택시기사 말대로는 저희 무사히 아무 일 없이 갈 수 있다고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으면 좋겠네요. 시간이 촉박한 덕분에 난리를 다 치고 택시를 또 타고 이때가 아니면 언제 독일 고속도로 구경하겠습니까? 좋게 생각해야지. 네 이제 출국 심사 끝나고 왔습니다. 왔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아졌어요. 갑자기 똥줄 타다가 지금 어떻게 됐죠? 굉장히 시간이 많아졌습니다. 네 비행기가 살짝 밀렸어요. 한 30분 정도 밀려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. 아 택시 타지 말고 그냥 전철 타고 올 걸 이럴 줄 알았으면. 아 돈이 아깝다. 저 택시비 얼마 냈냐면요 한 80유로 냈거든요.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만한 돈 내고 지금 택시 타고 왔어요. 근데 거리도 있긴 있었어요. 한 40km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인천에서 서울 뭐 강북 정도 가는 거리? 뭐 그 정도 거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한 5만 원이었으면 갔을 텐데 돈 10만 원 더블로 떴습니다. 더블로 떴고 근데 어쨌든 왔으니까 자 아무튼 이제 비행기 여유롭게 타러 가겠습니다. 네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. 자 이제 독일 여행기 드디어 끝을 맺을 수가 있네요. 잘 왔네요. 잘 왔죠. 자 그럼 여기서 독일 여행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.